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나이를 덜 먹었을 때는 좀 혈기왕성한 나이는 남자는 우리다 막 여러 가지 그런 거에서 뭐 했는데 나이를 이제 한두 살 먹어보니까 절대 용납할 수가 없고요. 왜냐면 그 친구나 동생들도 다 성인이고 다 좋은 여자 만나갈 수 있고 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못한 것 같고요. 또 사랑하는 여자인데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뺏기는 일이나 뭐 그런 일은 제 인생에 있어서 없을 것 같아요. 예, 안 그래도 지금 그 이벤트 얘기들이 가끔 저희 물어보세요. 근데 술에서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벤트는 원래 행사 때나 뭐 여자친구를 해주잖아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외로운 시기를 보낼 때 원래 베스킨라빈스 서리원이잖아요. 그래서 31가지 이벤트를 한 명만 걸려보면 그거를 매일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과연 정말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 뭐 이런 이벤트나 드라마 촬영할 때 보면 좋은 컨셉들 같은 경우 많이 숨겨놨다가 정말 최수종 선배님을 능가하는 그 이벤트 그분 좀 너무 오래 하셨기 때문에 선배님은 제가 이제 그 뒤를 한번 이어보고 싶을 정도로 의지가 대단합니다.